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는 기쁜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이 마음의 기쁨 또 즐거움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기쁘지 않은 일, 행복하지 않은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들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 또는 우리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예배이고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비인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인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대상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예배를 예로 들어보면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서로가 함께 맺어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그저 우리의 의무 또는 우리의 책임으로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비인격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순수한 혈통의 사람들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오면은 놀랍도록 바꿔버리십니다. 아주 놀라운 아주 신분적인 극복 초월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출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이 신명에 나왔던 그 대상이 내가 해당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갈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까 신명기 말씀과 비교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신명기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그 신명기 23장에서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오는데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준수하기만 하면 그들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신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은 유산, 영원한 이름을 얻어서 대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앞에 만민을 붙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산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올 수가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의 선민에서 제외되었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흔데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 뭐 여러 번 쓰였지만 특별히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 기쁨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에서 제외되어 있을 때 그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구현됩니까?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심으로 구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와서 기도하고 제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열납되어짐으로써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와 예배라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쁨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또 기도 중에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한 우리의 의무를 넘어서서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기쁨 속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욱더 날마다 넘쳐나는 기쁨, 넘쳐나는 즐거움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선교단체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모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각 땅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